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6번도 진행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망고. 망고가 열탕 처리를 했는데 오염이 됐다. 그래서 과연 그 오염되는 게 어디에서 왔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글은 기본으로 순서 추론으로서의 논리적인 순서도 존재하지만 글 자체의 요지문 완성으로 내기가 가장 적절한 문제로 봅니다. 왜냐면 이글 자체가 실험과 나름의 합리적인 추론들이 겹쳐져 있는 글이기 때문에 요지 추론에서 많이 나오는, 요지문 완성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하나씩 잡아볼 거고요. 그리고 구문독해를 한 다음에 제가 또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를 몇 가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시죠. Contamination pathway in the first known cases outbreak associated with imported mango is. 동사는 확실하게 is, 문장의 주어는 단수라서 맨 앞에 나와 있는 contamination pathway입니다. 오염의 경로인데요. 오염 경로는 전치사구로 설명이 또 되고 있죠. 뒤에 나와 있는 것을 전치사구는 in the first known case, 첫 번째 알려진 케이스고, of an outbreak, 이거는 병의 창궐, associated with imported mango니까, 좀더 하나씩 해석해 보면, 수입된 망고로 연관된 병의 발병에 관한 첫 번째 알려진 경우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paradoxical 하다. 매우 역설적이다. 역설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참 애매하더라. 뭔가 이제 그 경로 자체가 나름의 좋은 의미로 만드는 건데 이게 나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1999년 미국에서 78명의 사람들이 이런 살모넬라 엔트라이카라고 하는 흔한 균류의 변종 하나에 의해서 아프게 됐고, 그중 15명의 환자가 were hospitalized,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그다음 두 분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모넬라 균이라는 것 자체가 균이니까 나쁜 거죠. 우리 몸에 안 좋은 건데, 그 중에서 흔한 변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먹으면 죽긴 하는데 잘안 걸려요. 왜? 조심하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이거 안 걸린대요. 걸리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손도 닦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순서 추론 B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이 글은 A로 갔다가 마지막 C로 가는 근거입니다. B로 가겠습니다. Investigators, 조사한 사람들은 traced the mango back to a farm in Brazil. 이 사람들이 공통으로 망고를 먹고 죽었기 때문에 망고가 어디서 왔는가를 봐서 브라질에 있는 한 농장에 주목합니다. 아, 저기서 나온 망고가 오염돼서 사람들이 죽었구나. They discovered that, surprisingly, 놀랍게도 어떠한 유럽인들, 후로 설명하는 유럽인들인데 이렇게 나와서 어떤 유럽인들도 were infected,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농장에서 온 망고를 섭취한 유럽인들은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잠깐만, 그럼 미국 사람들만 죽었단 말이야? 유럽인들은 뭐 타고나기를 살모넬라 균에 뭐 면역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사관들은 대절이라고 논리적으로 추론해 봤는데, 망고, 다음 줄에 동사는 had PP, destined는 PP가 돼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직역하면, 미국으로 destined for, 목적지가 향해졌던 망고들은 아마도 microbes, 명사, 미생물, as a result, hot water temperature treatment used to fight off the fright fruit fly. fruit fly, 그 얘기는 파리긴 파리인데, 과실파리. 그러니까 과일에만 사는 파리를 해서 맞서 싸우도록 사용되어지는 뜨거운 열탕 처리의 결과로서 이런 미생물들이 흡수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즉,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갖고 파리가 들어가면 안 팔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파리가 있으면 상품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아예 수입이 금지됩니다. 유럽 애들은 신경 안쓴 거죠.
그래서 사용되어진 이 문장에서 나와 있는 PP를 잘 보세요. used, destined,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deduce, 어떤 건 동사고 어떤 건 동사가 아니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A번을 향해서 갑니다. 그 처리법은 required to meet US standard, 미국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meet는 만나는 거지만 충족시키다. 타동사로 해석되고요. 미국의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요구되어집니다. 미국의 기준은 barring, 형용사로 금지하는데요. Produce carrying the Mediterranean fruit fly. 이게 이름이에요. Mediterranean이. 그래서 지중해 과실파리를 carrying, 싣고 다니는, 즉 그 produce라는 게 농산물인데 농산물 안에 싣고 다닌다는 거는 그 알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그 이제 뭐 파리에 유충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미국의 기준법이 있었던 거죠. 야, 외국에서 와도 되거든? 대신 이거 파리 있으면 니네는 무조건 금지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걸 열탕으로 해갖고 뜨거운 물로 처리해서 거기에 있는 파리균 같은 걸 없애버리는 거지. 파리 뭐 알을 다 삶아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 기준은 대절로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 생략되는 식으로 유럽인들은 did not impose, 부과하지 않았던 기준들이었어요. 유럽 사람들은 별 신경 쓰지 않는 거고, 이름을 보니까 Mediterranean은 여기 적혀있는 대로 지중해니까, 원래 뭐 지중해가 유럽이잖아요. 아예 원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농부들은 had adopted the hot water treatment to avoid employing cancer-causing pesticide to fight off the fruit fly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어요. cancer-causing, 직역해보면 암을 유발하는 살충제를 이용하는 것을 avoid,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암 걸리게 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 fruit fly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암 걸리는 그런 유전자, 예, 죄송해요. 암 걸리는 살충제를 쓰지 않으려고 뜨거운 물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친환경적인 방법을 쓴 거죠. 나름 좋은 의도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나오는 paradoxical한 거죠. 사람을 살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지. 자, 문법으로 하나만 갑시다. avoid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여기에 employing의 ing 잘 체크해 주시고 연결하겠습니다. C번 갑니다. But investigators, 하지만 이 조사자들은 discover that, 대처를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 dipping the mango in hot water, 물속에다 망고를 넣기, 그리고 또 then submerging them in cold water before packing initiated a process. 동사로 initiate가 동사가 되고요. 주어는 dipping과 then submerging이 됩니다. 뜨거운 물 속에다가 망고를 dipping 소스처럼 푹 넣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차가운 물에다가 그거를 submerging, 다시 한번 넣어서 before packing, 포장을 하기 전에 찬물에 한번 헹구는 것이죠. Submerge, 다시 한번 쭉 퍼주는 거지. 그것은 initiate a process, initiate를 동사로 봤죠. 그래서 뭔가의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in which로 설명하는 관계부사절입니다. 과일 안에 있는 가스들이 contracted, contract은 동사로 계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수축시키다라는 뜻이 됩니다. 능동이니까 가스가 수축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ing 분사구문으로 drawing in contaminated water, 오염된 물을 쭉 빨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다가 먼저 망고를 넣고 그 다음에 찬물을 또 다시 찬물에도 넣어서 했던 과정에서 망고 안에도 약간의 그런 기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체가 딱 수축이 되는 거죠. 그 수축이 된 빈 공간에 오염된 물이 쓱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문장, 농부들이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벌레들을 망고로부터 없애려고 취했던 그런 방법이나 이 단계들, 동사는
헤드 테이큰이니까 테이큰의 목적 앞에 있는 스텝이에요. 요것들이 궁극적으로는 provided entry for the pathogen. 병균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엔트리. 이거는 진입.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병균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버렸다. 제공해버렸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C번 문장까지 쭉 읽어봐서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뭔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가도 나쁘게 결과가 된 부분들을 잘 설명한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용 정리와 구문 독해는 간단하게 봤고요. 그리고 나서 변형할 수 있는 포인트로 처음에 요지문 완성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빈칸 추론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게다가 설명문은 어휘 추론으로도 많이 출제되니까 저희가 드리는 교재 그리고 문제 몇 가지를 좀 더 보시면서 풀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만한 글이 됩니다. 이 글은 여러 가지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주시고요. 여러 번 이해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추가적인 것들도 또 배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6번은 여기까지입니다.